우리는 마치 우주를 날고 있어도 지구의 스카이 다이빙을 해도 중력의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우리가 날고 있다고 해서 중력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생물학적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생생한 느낌? 뭐 이런 어떤 그거를 이제 1인칭의 경험이라고 하는데, 1인칭의 경험들을 우리는 진화시켰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끓여주시는 아주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된장찌개의 그 맛, 이것은 제3자가 똑같이 공유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퀄리아라고 하는데, 그 의식의 아주 본질적인 측면이라고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것을 다른 사람들은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그야말로 과학의 탐구로부터, 과학의 일종의 그 법칙으로부터 그 적용되지 않는 그런 독립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우리의 의식도 사실은 진화의 산물이고 우리가 의식이 없었던 동물들이 있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아주 0.1% 의식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의식 이렇게 굉장히 그 촘촘한 진화의 단계를 거쳐서 여기까지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화의 그래서 너무 최종 산물이 너무 기가 막혀서 너무 대단해서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수 있는 거를 없다고 생각해요. 확률적으로 제로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시각 장치가 처음에는 음영 정도를 구분할 수 있었을 때 그때 바닷속에서는 굉장히 유리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림자가 위에 어떤 큰 물고기가 왔을 때 그림자가 질 테니까요. 0.1%의 시각이 무슨 도움이 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0.1%의 시각은 0.09%의 시각보다는 조금이라도 나은 것이고, 그래서 그런 어떤 점진적으로 아주 작은 어떤 이득이 살아남아서 여기까지 왔다고 한다면, 그래서 지금과 같은 시각장치, 놀라운 시각장치를 우리가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의식도 마찬가지죠. 의식도 한 번에 뚝 그냥 뻥 하고 나온 것이 아니라, 의식에 이르는 진화의 아주 진화한 과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미스터리라기보다는 우리가 아직 모르는 거죠. 그리고 의식이 어떻게 진화했는지 모르는 것뿐이고 과학자들이 그걸 탐구하게 노력하는 것이고 의식의 기능들에 대해서는 많이 알기 시작했죠, 사람들이. 그래서 의식이나 인간의 아주 독특한 어떤 그런 능력들을 많은 사람들이 아, 이건 진화에 적용이 안 돼. 왜냐하면 뭐 이것이 나 이거 굉장히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직 우리가 모를 뿐이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식의 출현이 어느 한순간 갑자기 일어났다고는 생각 안 하고요. 포유류, 그중에 영장류, 그리고 유인원, 이렇게 사람과 점점 더 가까운 그 조상의 계보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갈 때 단계적으로 우리가 의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인지 기능이 진화해 왔다, 발전돼 왔다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더 어떤 인지과학 같은 것이 더 발달되고 이미 많이 발전했는데 제가 모르는 걸 수도 있는데 그런 학문적인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밝혀내야지 경험과 이론에 근거하지 않고 우리의 어떤 직관으로 의식이 사람과 함께 출현했다라고 생각하는 건 조금 틀린 게 아닌가. 저희와 비슷한 많은 유인원들, 침팬지, 고릴라 뭐 다른 그 영장류 종들을 봐도 우리가 쉽게 의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인지 기능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결국에는 이제 점진적인 자연 선택의 과정에서 그 복잡성이 증대된 그런 결과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식의 진화는 그야말로 아주 과학이 범접할 수 없는 미스터리라고 흔히들 특히 일반인분들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오늘날 많은 인지 신경 과학자들이라든지 심리학자들은 이런 의식의 문제는 그야말로 우리가 해결 불가능한 아주 어마어마한 미스터리가 아니라 말하자면 쉽게 과학으로 해결할 수가 있는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의식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쉽게 그 뜻을 안다고 생각을 하지만
명확하게 일단 정의하기가 쉽지 않은 개념인데요. 예컨대 이런 것이죠. 우리가 개라는 단어를 보면 우리는 그 단어의 뜻을 알죠. 그렇죠? 돌아다니면서 왈왈 짖는 그 동물을 이 개라는 단어가 의미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죠. 즉 우리는 개라는 단어를 보면 그 단어의 뜻을 의식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 개라는 단어를 보고 그 단어의 의미를 우리의 신경회로들이 어떻게 이런 일들을 수행을 하는지는 모르죠. 우리는 이거를 의식을 하지 못합니다. 즉 우리가 이런 의식의 문제에 있어서 사실은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의식을 하는 게 아니라 많은 경우에는 예컨대 우리가 어떻게 심장박동이 지금도 잘 이루어지는지 단어의 뜻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우리가 무의식의 수준에서 우리는 모른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은 아주 그 소수의 이런 신경작용에 대해서만 우리는 이거를 의식을 하는데요. 이러한 의식의 왜 우리는 왜 어떤 특정한 그 과정만 의식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진화심리학자들이라든지 인지신경과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이런 의식은 말하자면은 하나의 칠판처럼 즉 다른 신경 그 회로들에게 내가 이러한 일들을 수행을 하고 있고 이 정보가 필요하면은 알아라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은 의식은 하나의 칠판 기능을 수행을 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의식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식은 참으로 불가능한 수수께끼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흔히 퀄리아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감각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예컨대 우리는 빨강이 뭔지 알죠. 빨강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강렬한 그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동영상을 보시는 네티즌 여러분들이 제가 빨강이라고 할 때 네티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빨강이 제가 생각하는 그 빨강인지는 알 수가 없죠. 이러한 그 감각질의 문제에서 사람들은 이것이 정말로 큰 수수께끼라고 생각을 하는데 도킨스 같은 인지심리학자들은 사실은 이러한 우리가 생각하기에 과연 나의 빨강은 너의 빨강과 같은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나만 빼고 사실은 아무 생각도 없는 좀비가 아닌가 이런 예를 들어 나만 빼고 모든 사람들이 좀비인 것 같다라는 이 생각은 터무니없게 들리지만 이것이 틀렸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빨강이 사실은 네티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빨강과 전혀 다른 네티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파랑을 나는 빨강을 볼 때마다 느낀다는 것도 역시 그 참거짓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기가 어렵죠.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핑커 같은 심리학자들은 좋은 그 개념적인 문제일 뿐이지 좋은 과학적인 문제, 즉 우리의 뇌가 잘 이해하게끔 그런 만들어진 그러한 쉽게 탐구할 수가 있는 이런 실질적인 과학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식의 문제에 있어서도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뭔가 신비한 이런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을 어떤 과학 저편의 그 해결 불가능한 난제라고 생각하고 싶어 하지만 사실은 과학자들은 그거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보통 우리가 새로운 종의 진화 하면은 어떤 새로운 형질이 등장해서 그 형질을 사용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 종과 저 종의 차이점은 바로 이 형질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그런데 자, 우리 사람에서 저는 가장 놀라운 특징이 뭐 이런 신체적인 특징, 뭐 우리가 뭐 직립보행, 뭐 언어, 뭐 이것이 거의 뭐 인간만의 고유의 성질은 아니지만 그 인간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그런 형질이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놀라운 특징이 바로 그 어떤 자각이라고 해야 될까? 다시 말해서 동물들을 보면은 그 동물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 세계는 자기들만의 굉장히 나름대로 좁은 세계예요. 근데 그렇지만은 우리는 지금 그 이 한계가 끝이 없잖아요. 지금 인간으로 된 이후부터 이 점점 그 이 나라는 그 의식 자각 그리고 내가 인지하는 그 세계의 범위가 점점 늘어나지 않았는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간의 진화
그것은 바로 이 자가 의식의 진화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그 의견에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의식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동물들도 충분히 그 두뇌 활동이 있고 신경작용이기 때문에 의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나, 이들은 언어나 그 기록할 수 있는 문자가 없기 때문에 그 의식을 표현하거나 인간이 해석하기 어려운 거 아닌가. 그래서 그 견해는 인간이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동물과 완전히 다르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인간은 아주 고도로 발달된 상호작용, 언어, 그 다음에 문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의식을 기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거고, 많은 생명체들이 대부분 두뇌 활동, 신경작용에 의해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식의 출현이 인간을 완전히 다른 개체로 만들었다는 생각에는 반대합니다. 의식이라는 개념은 실제적으로는 우리의 어떠한 개념이 그 여러 가지가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대화도 하게 되고 서로 간에 의사교환을 한다든지 뭐 그러다 보니까 그 의식이라는 그런 개념이 이제 생겨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도 긴 진화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생명, 다른 생명체하고 달라진다고 꼭 얘기할 수 있는 건가 하는 거는 그 논란의 여지가 많은 것 같아요. 다만 사람이 생각하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개념 수준에서의 의식을 말하는 것 뿐이지, 어떠한 그 반려동물하고의 그런 어떠한 공감이라든지 그런 것도 상당히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거를 봤을 때 그러한 개념이 점점 내려간다면 생명 현상하고 생명체에서 이렇게 벗어난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람의 인위적인 그런 그 판단이라고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그건 철학자한테 물어보셔야 되는 질문을 이 일개 생물학자한테 물어보시면 참 난감한 것 같아요. 의식이라는 게 사실은 지금도 논란이라고 해야 될까요? 논의의 중심 중에 있는 중요한 핵심 단어이죠. 의식이라는 게 무엇이냐. 그 다음에 의식을 뭐라고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식을 만드는 기전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도 뭐 여전히 이야기들이 많은 거죠. 뭐 철학적 차원에서 이야기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전혀 완전히 물리의 수준에서 또는 분자의 수준에서 이야기할 수도 있을 텐데, 그것들을 통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단계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프란시스 크릭이 DNA 구조를 발견한 공로로 노벨상을 받으시고 나서 그 다음부터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하나의 주제만 연구를 하셨어요. 그게 의식이에요. Consciousness가 도대체 뭐냐. 그게 본인이 풀고 싶었던 유일한 주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뇌과학자인 거죠. 근데 본인은 실험을 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고 실험을 계속 하신 것 같고, 뭐 책도 내시고, 그 책 중에 하나가 대담한 가설이라는 제목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의식이라는 것은 뇌를 구성하는 신경세포와 그 신경세포 속에 들어있는 분자들 간의 어떤 작용의 결과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그게 정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가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무엇인가를 조합했더니 어떤 의식이 나왔어, 이걸 증명한 적은 없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의식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순간에 인간이 생물학적인 진화를 벗어났다고 주장하려면 의식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다른 한편으로서 예를 들어 뭐 AI라든지 이런 쪽을 들여다보면 의식이 있냐 AI가, 그 이야기를 할 때 이제 비슷한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완전히 생물학적인 진화라는 궤도는 벗어나 있을 수도 있다. 그게 생물학에서 조금 작은 단위에서 보면 창발적 특성이라는 표현을 쓰죠. 하나하나는 우리가 들여다보면 A, B인데 둘을 합쳤을 때 전혀 새로운 게 나오면 그게 창발적 특성인데 의식도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의식과 의식이 만나서 다시 뭔가가 나오면 그때는 더 멀리 가서 새로운 게 나오는 거이긴 하지만 가장 근본으로 내려가면 결국 그 분자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저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저는 너무 길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 생각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뇌가 이제 발달을 하고 그러면서 문화적 진화, 그 다음에 기술적 진화가 함께 일어나면서 사실 생물학적 진화가 그 중요도가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컴퓨터나 자동차의 발전 속도에서도 보듯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잖아요. 문화적 진보 속도나 기술적 진보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오히려 이제 생물학적 진화가 그러한 문화적 기술적 진화를 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도 그런 경향이 지속될 거라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인간이 결론적으로 이제 생물학적 진화의 그런 굴레에서 벗어난 게 아닌가. 과학기술의 발전에 힘입어서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우려스러운 거는 과학기술을 맹목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어버리면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기후변화나 지구온난화 같은 대규모 환경변화 문제도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오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그런 지구온난화 문제나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해결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실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한다든가 그런 감축 노력도 동시에 같이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은 인간의 의식이 그러면 매 순간 DNA의 어떤 저 지침을 어길 아주 의도를 갖고 나는 절대 그렇게 살지 않으리라 그렇게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은 다 벗겨내고 보면 상당 부분 그 우리의 유전자가 더 많은 복제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고 있는 그 일의 일환으로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를 끊임없이 거부하면 멸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그래서 이게 이 문제가 뭐 저기 논리적으로 이게 서로 역행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인간이 굉장히 저 발달된 뇌를 갖게 되고 그 뇌의 활동 때문에 마치 인간은 저 진화에 역행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제가 조금 전에 예를 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은 지금 저 두 남녀가 만나서 자식을 적어도 둘을 낳아야 이게 저 인구가 연장이 될 텐데 지금 한 명도 안 낳는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인가. 생물이기를 거부하는 생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생물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존재의 이유라는 게 또 다른 생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태어나는 건데 생물이기를 거부하는 이제 동물들처럼 지금 활동하고 있지만 우리가 언제까지나 그렇게만 행동할 리도 없고요.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반드시 그 역행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우리의 뇌를 이용해서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그 결과로 행동하는 건데 그거의 많은 부분은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네, 유전자가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도 그렇고 뭐 제가 보기에는 의식도 그렇고 네, 뭐 상당 부분 저는
독립했다는 그런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